잘 해주셨습니다. 자, 전년도에 우승하신 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. 이 정도의 실력이었기에 바로 우승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년도 수상자 이간희님의 백두여라 축하드리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이고. 아, 이거 가만있어 봐. 작년에도 이거 한복 입고 왔어요? 아니요, 작년에는 한복 안 입었어요. 그럼 상 받아가지고 상도 모르고 산 거야? 아니, 빌려 입었어요. 오늘 빌려 입은 거야? 작년에 저 상금 받은 거 어디서 썼어요? 어디 썼냐고요?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요? 자, 작년에 우승했을 때 네. 우승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뭐래요? 그 상금으로 혼자 그냥 택하지 말고 밥 사, 뭐 사. 그렇지. 그 돈을 다 여기저기 써가지고 밥 사주고 해서 모자랐어요. 모자랐어요? 그래도 근데 저 우승자잖아. 남동구가 네. 우승자. 네. 근데 한복을 어디서 빌리는지 이게 여기 무슨 국악경에 대한 엄청 백디어라를 불렀어요. 자, 네. 전년도 우승자. 잘은 못하지만은요, 잘 좀 봐주세요.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노래를 너무들 잘했어. 그래서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. 만약에 여기서 노래를 별로 부르면, 아이고, 노래도 더럽게 못하는 일 수가 있습니까? 아,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. 잘 잘해. 잘 좀 해달라고. 뭔가를 보여줘. 우승자의, 그렇죠? 실력을. 갑시다.
진짜 웃으세요. 정말 웃으세요. 맞다. 어땠어요? 지금 잘했어요? 오늘 또 있대요. 또 있대요. 또 있대요. 잘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그 주름이 좀 많이 늘었나 좀? 아이, 주름 많이 늘었어요. 잘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